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개월 만에 금리 인상의 행진을 멈추자 주택시장에선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71.1로 전월보다 1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분양 전망 지수는 분양 시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점인 100에 가까울수록 분양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 상황에서 금리 정점론까지 부상하자 주택 매수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